1990년 6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 살고 있었던 당시 예쁜 6살 재은 양은요, 그날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노란색 비옷과 빨간 운동화에 예쁘게 이름을 적어 넣은 우산을 챙겨 들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재은 양이 다니고 있었던 유치원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고, 또 편리했고, 또 안전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난 12시경. 평소처럼 이 재은 양의 어머니는요,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10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유, 우리 딸곧 집으로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엄마가 마중 나가야지. 그렇게 유치원이 끝나기 전, 유치원 앞에 미리 도착했던 엄마. 얼마 안 가서 하나, 둘, 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딸이 안 나와. 엄마는요, 바로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애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딸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머님이 30분 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재은이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데리러 오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재은이만 그냥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30분 전에 재은이 먼저 집에 간다고 갔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린가? 엄마는 전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엄마 행세를 하면서 재은 양을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길래 재은 양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누구길래 재은 양이 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그렇게 어리디어린 6살의 한 소녀가 실종이 됐습니다. 재은 양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혹시나 주위에 아는 지인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빠짐없이 다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우리 재은이 같이 있어? 하지만 돌아온 답은, 아니, 같이 없는데? 재은 양이 실종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재은 양의 어머니는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경찰들은요, 유치원 관계자와 그리고 재은 양의 부모님 주변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유괴 사건일 가능성을 감안해서 재은 양의 집 전화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범인의 협박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25일의 그날, 해가 지고 새벽이 다 되도록 어떠한 이상한 연락이나 뭐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도 연락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은 양의 부모님 피만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날인 6월 26일 오후 5시경, 재은 양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젊은 여성. 재은이를 데리고 있어요. 재은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 같은 건할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 조흥은행 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송금하세요. 이 여성은요, 딱그 말만 하고 통화를 1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재은이의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고. 이 재은 양의 어머니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간절한 호소도 그냥 씹어버렸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추적을 한 결과 전화의 발신지는 서울 지역의 공중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도 않지만, 이 전화가 옴으로써, 아, 돈만 원하는 대로 주면 우리 재은이를 무사히 돌려보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이때쯤에 공개 수사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뭐 경찰들이나 관계자들 이외에는 크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이 피해자 재은 양의 집에 장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범인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 후에 10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다시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상의 목소리는 아까와 같은 젊은 여성. 이 여자는요, 계좌번호랑 조흥은행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예금주 이름을 이상민이라고 밝힌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을 구멍을 다시 재확인한 뒤에 끊은 거죠.
이때 당시에는요,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이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이때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본인 이름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이때는 가명으로도 가능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예금주 이상민 가명 계좌일 가능성이 컸어요. 어쨌든 경찰은요, 범인의 전화로 인해서 하나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범인이 돈을 받을 계좌로 조흥은행을 선택했다는 것. 경찰은요, 바로 계좌가 개설된 조흥은행의 전국 지점에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가 보일 때, 있을 때 경찰에 바로 신고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해당 계좌의 입출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조흥은행 전 지점에는요, 형사들을 다 배치해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조흥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조흥은행에서 범인이 돈을 뺄 것이다. 이때는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뱅킹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송금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괴범의 전화 협박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 6월 27일 아침에 이 재은 양의 부모님께서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가지고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일단 5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15분경 다시 범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0만 원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나머지 돈 빨리 붙이세요. 만약에 경찰이 신고한다, 그러면은 재은이도 죽고 저도 죽는 거예요. 이 전화 때도요, 당연히 재은 양의 어머니는 딸이 무사한지만 확인할 수 있게 목소리라도 들려달라고,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있는 거냐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 이때도요, 어머니의 애원을 무시한 채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또다시 다음 날인 6월 28일 아침, 재은 양의 어머니는요, 나머지 4,500만 원을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했고요. 이와 동시에 조흥은행 본점과 서울 시내 각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던 형사들,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왜?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입금해줬으니까 이제 그 돈을 빼려고 범인이 움직이겠구나. 이때를 잘 포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의외로 이 범인, 돈을 바로 안 빼가는 거예요. 경찰들이랑 은행 직원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지 돈이 계속 그대로야. 하지만 4,500만 원이 입금되고 하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드디어 범인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범인이 계좌에서 돈 인출을 시도한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던 조흥은행 지점이 아닌 명동 국민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었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약 범인이 30만원 정도의 돈을 뺀 겁니다. 조흥은행 지점에 가서 돈을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뭐 지하철이나 막 다른 데 가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거기서 30만원을 뽑은 거예요. 경찰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을 텐데 라는 두려움. 잡히지는 않을까? 어디에 경찰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돈은 빼야 돼.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쓰레기 짓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필요한데 무섭기는 하고. 범인 딴에 경찰을 따돌릴 잔머리를 굴리던 오후 4시 13분경 다시 한번 조흥은행 해당 계좌에 출금 시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명동 롯데백화점 2층 조흥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였어요. 아, 이 새끼 잡았다. 인근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던 형사들 모두 해당 현금 지급기 쪽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이때 범인은요,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카드를 이용해 총 260만원을 인출한 뒤에 막 그 자리를 떠나던 중이었고요. 그 사이에 소요된 시간은 딱 10분 정도였어요. 경찰들은요,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허겁지겁 해당 현금기로 달려갔습니다. 이 새끼 꼭 잡아야 된다. 아니, 여러분, 명동 백화점 건물이었으니까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참 진짜 사람의 촉, 이 형사분들의 촉이 대단하다 싶은 게 명동 해당 건물에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형사분의 눈에 현금 자동기 앞에서 돌아 나오는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 여성이 딱 눈에 들어왔대요. 아, 저 여자다. 저 여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이 여자도 느낀 거야. 아씨, 지금 나 쳐다보는 저 사람 경찰 같은데? 아씨,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이때부터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 여성과 경찰 간의 추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 여자가 막 뒤집으면서 요리조리 잘 도피해 다녀. 하지만 경찰한테 이미 눈도장이 찍힌 이상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이 숨가쁜 추격전은요,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 계단에서 끝이 났습니다. 잡힌 거예요. 검거된 여성의 가방 안에서 방금 인출한 현금 260만원, 그리고 1시간 반 전에 인출한 30만원 등 총 290만원의 현금, 그리고 조응은행 통장과 카드, 그리고 재은양의 부모님 앞으로 쓴 협박 편지 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범인이 맞소이다 라는 빼박 증거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범인 여성의 이름은 홍순영, 나이는 23살, 키는 160cm가 될까 말까한 자그마한 체구에 옛된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흉악한 개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옛된 여성이 어떻게 이런 개쓰레기 짓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경찰들은요,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재은이 어딨어? 너 말고 공범 더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공범 더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공범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저도 그 공범이 강제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다고요. 지금 바로 이 돈을 공범한테 안 가져가면 아이를 해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경찰들은요, 홍순영의 말을 믿고 공범과 만나기로 했다는 이화여대 군내에서 공범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공범이 안 와. 아이씨, 홍순영 저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경찰을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경찰들 물매기는 거 아니야? 진짜 공범 있어? 아니, 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보이지도 않잖아 지금. 그랬더니 홍순영 왈. 맞다. 아, 제가 착각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 내 정신 좀 봐. 그렇게 경찰들과 홍순영은요, 2차 장소로 지하철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공범을 1시간 남짓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서울역에 사람 오죽 많습니까? 경찰들은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 공범이 우리 경찰들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이 홍순영도 도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동행 잠복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서울역 플랫폼으로 청량리행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 홍순영이 갑자기 선로 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기차 철도 위로 몸을 던진 거예요. 다행히 이를 발견한 기관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끔찍한 사고는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경찰들을 비롯해서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엄청 놀랬겠죠. 홍순영을 뒤따라서 선로 위로 함께 뛰어내린 이 형사들은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홍순영을 끌어올린 뒤에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옆에가 당시 영상이에요. 이때 홍순영은요, 뒷머리 부분에 약 5cm 정도의 철과상만 입었을 뿐 다행히 큰 상처는 없이 무사했습니다. 별로 안 다쳤어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지. 재은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도 안 해줬잖아요. 그렇게 홍순영은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얼마 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가지고 다시 캐묻기 시작했어요. 야, 재은양 어디 있냐고. 너 공범 진짜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이 홍순영 절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냥 죽여주세요. 저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이 말만 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야. 재은양 어디 있냐고. 재은양의 부모님은 지금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단 말이야. 그 6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애를 어디에다 뒀냐고, 어디 있냐고 지금 그 애.
경찰들의 거듭된 취조에 결국 홍순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건물 옥상 물탱크 쪽으로 가보세요. 사람만 있어달라. 재은 양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6살이었던 이 재은 양은 숙명여대 건물 옥상 물탱크 뒷공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홍순영은요, 범행 당일인 6월 25일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올림픽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유치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깥에 세워져 있었던 우산통에 이제 막 많이 꽂혀있는 우산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한 이름이 유독 눈에 띄네. 그 이름이 바로 곽재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확인한 홍순영은요, 바로 해당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재은이 엄마인데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재은이를 빨리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유치원으로 가긴 할 건데 지금 유치원에서 재은이를 보내주시면 제가 데리러 가는 길에 만나면 되니까 재은이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말에 유치원 측에서는요, 엄마라고 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서둘러서 재은 양을 집으로 귀가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유치원에 나섰던 재은이. 재은이가 이제 유치원 앞에 딱 나왔는데 웬 낯선 여자가, 재은아, 엄마가 바쁘다고 아줌마한테 대신 너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해서 아줌마가 왔어. 아줌마랑 같이 가자. 막 친한 척을 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이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 엄마 친구구나 라고 해서 홍순영을 따라 나서게 됐던 겁니다. 그 후에 이 재은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명여대 앞까지 갔더니 홍순영은요, 카페에 가가지고 재은이한테, 재은아, 니네 집 전화번호가 뭐야? 집 주소는 알고 있어? 부모님 이름은 뭐야? 라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정보를 다 파악한 홍순영. 이때 어렸던 이 재은 양도 뭔가 좀 이 아줌마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곳에 낯선 어른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재은 양이 집에 보내달라고 카페에서부터 갑자기 보채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줘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애가 막 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그러니까 홍순영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 너 왜 울고 그래? 조용히 해. 그러다 보니 이 홍순영은 숙명여대 안으로 아이를 끌고 들어가서 미리 봐둔 옥상으로 올라간 뒤에 울면서 애원하는 이 재은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물탱크 뒤편 이제 벽 사이 공간에 시신을 밀어 넣어 숨긴 겁니다. 6살이니까 체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살해는요, 유괴했던 당일 벌어진 거고 협박 전화는 다음날, 아이를 죽이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범죄자 홍순영은요,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피곤하게 살았어요. 이 여자요, 집도 잘 사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경기도 부천에서 상업을 하는데 잘 돼. 돈을 잘 벌어. 유복한 집안의 4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 입시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잘만 붙어. 근데 나는 더럽게 해도 안 돼. 재수하고 해도 계속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아니 누구 집 딸 걔는 잘만 붙던데 너는 왜 그러니? 돈만 축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재수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홍순영은요, 길에서 우연히 한 대학생의 신분증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신분증이 홍순영이 꼭 합격하고 싶어 했던 그 숙명여대의 신분증인 거예요. 와, 나는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몇 수를 재수하고 있는데 얘는 이런 거를 막 떨어뜨리고 다니는구나. 처음에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내가 얘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어?
결론적으로 이 홍순영 그 준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그리고 지인들한테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홍순영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요, 홍순영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라는 그 소리에 우리 딸 그동안 고생하더니 너무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너무 대견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조작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내밀게 됐고 그렇게 등록금과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 홍순영 실제 학생처럼 숙명여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숙명여대의 이제 대학 MT랑 학교과 행사에도요 빠짐없이 참가했었대요. 졸업식까지 다 했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홍순영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짜 대학생이지만 어차피 내가 진짜 재수해가지고 정식으로 이 대학에 합격해버리면 이 거짓말도 진짜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 합격을 해버리면 되지 문제 될 거 있겠나. 하지만 재수할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재수할 때 공부만 해도 떨어질까 말까인데 이미 거짓말 쳐놓은 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모든 상황마다 거짓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하느라 대입 준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부가 되겠냐고요. 거짓말 커버치는데 급급해버리는데. 이때 홍순영이요. 부모님이 이제 너무 대견해가지고 한 번은 아버지가 홍순영한테 우리 딸 학교에 아빠가 태워다 줄게. 우리 딸이 다니는 대학 구경도 할 겸 타 아빠가 태워줄게. 그래도 홍순영 절대 안 된다고 아빠 무슨 학생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가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갈게요. 그게 편해요. 하면서 피하고 그랬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다면서 부모님한테 도리어 돈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장학금 받았다고 부모님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이때는요 대학에 그런 게 까다롭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가짜 대학생 신분으로 수업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처럼 막 다 확인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쯤 홍순영은요 이번에는 자기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 떨어질 줄 알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KBS 기자 취업에 이력서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나 거기에 합격했다지 뭐예요. 저 이제 KBS 기자가 됐어요. 라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요 부모님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아빠 엄마 기분이 너무 좋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우리 딸 장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홍순영 기자 취업 전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졸이었잖아요. 거짓말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해놨으니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월급날 부모님 선물이나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카드로 대출 받아가지고 메꾸고 매일 출근한다고 나가가지고 시간 허비하다 오고 콜센터라든지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거기서 일 좀 하다가 그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아 KBS 기자일 하고 왔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가짜로 살아온 4년간의 삶은요 홍순영의 마음을 극단적으로 병들게 했고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낳고 그 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결국 1년 가까이 사귀면서 결혼까지 생각해왔었던 회사원 남자친구한테 홍순영의 지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네 여친 좀 이상해. 걔 대학생 대졸도 아니고 고졸인데 대학생인 척, 대졸인 척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이런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된 후에 둘의 사이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홍순영이 우연히요, 이제 놀이터 앞을 지나가다가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애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무심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니네들은 좋겠다. 대학 걱정도 없지, 돈 걱정도 없지, 취업 걱정도 없지.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큰 돈을 마련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빚도 갚고
돈의 힘으로 남자친구의 마음도 살 수 있는 방법. 아, 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붙이라고 협박하면 되겠구나. 사실 홍순영의 이런 잘못된 선택은요, 곽재은 양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홍순영의 가족들 말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도요, 홍순영 집 옥상에 박스 안에서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꼬마 여자애가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가족들이 발견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홍순영을 보더니 언니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이 야, 네가 이 어린애를 옥상에다가 이렇게 둔 거냐고 막 뭐라 했대요. 그러니까 홍순영이 이때 아우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얘는 뭔데 나한테 언니래? 라고 하면서 정색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홍순영은요, 수사와 재판을 받는 내내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라면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1991년 12월 18일 그녀가 원하던 대로 사형은 집행이 됐고요, 홍순영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사형 집행할 때 물어봤었대요. 마지막 순간 남기고 싶은 말 없냐고. 이때도요, 홍순영은 할 말 없다고 울기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게 되고, 거짓말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 어린 한 생명이 희생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 일어났었던 곽재은 양 유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